2019년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. 내추럴 환자라고? 뭐야? 영상 속 주인공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한 여성이었는데요. 무려 수술만 5번을 했다고 합니다. 5번이나 큰 수술 하셨다고? 아이고야. 뇌출혈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까지 앓았다는 이 여성. 언어장애까지 후유증으로? 정말 심각했겠다. 근데 젊어 보이시는데, 그지? 3년이 지난 지금. 영상 속 이 여성은 어떤 모습일까요? 설마 저분 아니야? 저분 아니겠지. 설마가 사람 잡죠. 영상과 비교해보니 그 주인공이 맞습니다. 오, 완전 다른데? 눈매는 같은데? 너무 탄탄한데? 안녕하세요. 저는 뇌출혈을 극복하고 잘 살고 있는 58세 허옥순입니다. 피부색도 달라졌어. 지금은 건강해 보이는데요. 뭐 대단하다. 와, 서로. 애들을 좀 다 키우고 나서 제가 좀 시간이 여유가 되길래 건강식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. 원래는 6시쯤까지 출근을 하면 되는데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4시가 되고 또 3시, 2시 그 일을 제가 한 20여 년을 했어요. 20여 년을. 너무 힘들게 일하셨네. 살림에 보탬하고자 잠잘 시간을 줄여가며 일했던 그녀. 게다가 제가 또 새벽에 일찍 나가다 보니까 거의 인스턴트나 이런 걸로 대충 때웠죠. 퇴근하고 나면 막 먹고 싶은 걸 폭식을 했죠. 이제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몸도 점점 피로도 쌓이면서 뱃살이 많이 늘어났어요. 너무 피로해서 그래.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는데요. 처음엔 좀 어지럽고 피곤했어요. 그러다가 갑자기 혈압도 촉 치솟을 때가 있었어요. 혈압이 어느 날 갑자기 막 165 이상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. 그러다 조금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갔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어요. 이렇게 혈압도 오르내리고 그래서 건강을 좀 챙기려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눈 떠서 보니까 병원에 있는 거예요. 아, 운동하다가? 제가 운동을 하던 중에 쓰러져서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헬스장에서 러닝을 뛰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. 아, 정말. 처음엔 깜깜했죠. 병명이 지주막하 출혈이래요. 너무 황당한 거는 저는 제 주변에서 이런 병명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.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생겼을까 너무너무 막막했어요. 그러다 문득 가족들 얼굴 보니까 아,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. 포기하고 싶다가도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의지를 붙잡은 우등생. 제가 또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했어요.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입이 잘 안 움직여주고 어눌하지만 제가 거울을 보면서 입을 크게 크게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제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삿바늘이 꽂혀있는 링거병을 막 끌고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은 다 하고 내려왔어요. 참, 워낙에 부지런하시구나. 와, 성공하셨구나.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은 결실. 지금은 오히려 쓰러지기 전보다 더 건강해요.